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07 버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따라하기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왕두목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시험은요, 그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함수에 관련된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강의를 보고 한번 따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세 번, 네번 반복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40분 내에 완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세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는 약간 다른 게 기본적인 내용을 연습을 꼭좀 하십시오. 쉽다고 해서 기본서 안 보고 기출 문제만 보다가 보면 시간이 초과돼요. Understand? 예. Let's go. 자, 그러면 우선은 엑셀을 좀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엑셀을 이렇게 실행을 좀 합니다. 엑셀 화면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보실 필요 없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요렇게 데이터를 시험 문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입력을 할 거냐?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좀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기출 문제를 던져드린 게 아니고 몇개 문제를 합쳐가지고 각각 기능에 대한 것을 첨부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푼다는 거는 기출 문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거저먹기로 예, 그냥 갈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지금 교재에 실어져 있는 기출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가 보통 기출 문제 5개 정도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두목네 사이트에서 올라온 문제와 동일해요. 되도록이면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영진 출판사에서 교재를 집필해달라는 압력이 조금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거야. 이건 족보야. 따라하면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거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입력된 내용을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비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2007 따라하기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따라하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 폴더 안에다가 똑같이 2007 따라하기로 이름을 줄게요. 그래서 따라하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갖다 복사해서 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좋아요.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작업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펴고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예? 자, 따라 해야 돼. 가만히 있지마, 영수가. 예? 갑니다. 자, 맨 위에 이게 제목이 있어요. 제목 써주세요. 우선은 가는 거야. 차례대로. 자, 운행시 차량 유지비 띄었어야 되지. 제가 초등학교로 야간을 나와가지고 이 저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성일자 넣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건 행사비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자 이렇게 해주시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오늘 날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세미콜론 뭐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올자 나온 걸 가지고 이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 컨트롤 1키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갈게요. 자, 요거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제 보이지? 자,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yy 연, 그 다음에 예, mm 월, 다음에 dd 1,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은 우선은 요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열을 잘 보세요. 열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차량 정보와 유집이라는 행위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러면 또 하나 추가해줘야 되겠죠? 선택 마우스 오른쪽 삽입. 이건 안 알려드려도 다 아시죠? 자, 차량 정보 됐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볼게요. 차량 번호 있죠? 배기량 있죠? 자, 다음에 보니까 구분하고 연비가 없어요. 그리고 주유량, 연료 단가, 주행 거리, 수리비 얘네 다 없어. 어디 갔니? 에? 어디 갔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애들은. 있는 애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구분, 연비, 보험료, 탭키 누르는 겁니다. 탭키, 연료비, 포인트.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얘네들을 쭉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쭉 가셔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첫 번째 요게 보니까 평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평가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유지비의 합계.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식착성이니까 그냥 빼놓습니다. 차량 번호가 5로, 아, 이거 너무 좋은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끝나면서 이건 두목넷에서만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승용차의 합계.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2만원이래요. 자, 2만원. 하나 더 들어가지. 에? 이상 25,000원. 하나, 둘, 셋. 원 이하인 각 항목의 합계. 아, 이거 너무 문제 너무 좋은데. 자, 연비가 3이거나 띄어쓰기 해야 되냐? 이거나 평가가 최우수와 우수인 예, 차량들의 각 항목의 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식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 구성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식을 다 넣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병합하는 위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하고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안 보이잖아. 연비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따 계산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문제 빼놓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펜을 들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자, 우선은 제목 서식이야. 자, 제목 얘죠. 여긴데요. 얘는요, 가운데로 표시하래요. 자, 전체가 어디냐? 평가까지거든요. 여기에 가운데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쉘 병합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C8에서 20까지 줄여요. 우리는 보통 C8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줄 주라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주어진 이러한 문제에서 어때요? 밑줄이 있으면 밑줄 주시는 겁니다. 애매한 거 정해드렸어요. 여기에 정이 안 돼 있더라도 그림에 있는 건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밑줄 빡 됐습니다. 자, 아래쪽도 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임의예요.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원문자가 표시된 쉘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우선 구분에 대한 거예요. 자, 보니까요. 차량 번호가 쭉 있어요. 첫 글자가 1이면 승용차고요. 2면 승합차, 3이면 화물차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는, if. 그죠? 자, 탭키. 함수 마법사 실행해서 할게요. 자, 함수 마법사 갑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글자라 그랬어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레프트 함수 쓰면 되죠. 그죠? 얘네가 숫자이기는 하지만 얘네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뭐야? 요 차량 번호 2083에서 첫 번째 글자가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뭐면은요.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자열 함수에서 도출되는 애는 무조건 따옴표 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1 숫자인데 웃기지 마. 문자열 함수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얘는 문자예요. 문자열 함수니까. 열나시 많이 물어보는데, 에? 아니다잉? 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면은 승용차래요. 자, 승용차. 이렇게 되겠죠. 자, 2면은 뭐래요? 자, 2면은 승합차래요. 자, 이건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해볼까봐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쪽 함수창에서 if를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요거를 2로 이렇게
아니면 직접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2일 경우에는 뭐예요? 승합차예요. 다음에는 3이면. 그것도 아니면 화물차지 뭐. 자, 이렇게 되겠죠. 탭키 누르는 거예요, 탭키. 탭키 눌러주면은 얘가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왜? 문자니까. Understand?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자동 채우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자, 2야. 2니까 뭐야? 승합차. 오케이, 나왔네. 꼭 검토해야 됩니다. 자, 3 화물차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이 옆쪽으로 열 계산 방향으로 들어가는 애를 하나라도 틀려버리게 되면 실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얘네가 틀리면 정렬이 달라지고요. 정렬이 달라지면 차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뭐가 틀리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계산 결과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는 꼭 이쪽에 열 방향으로 우리가 함수 넣는 거는 꼭 검토를 하고 넘어간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연비를 한번 볼게요. 자, 연비는 뭐라 그랬냐면 주행거리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고요. 자, 주행거리가 있어요. 나누기 뭐라 그랬어요? 주유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정수로 표시하래요. 여러분들 정수 표시하는 함수 뭐예요? 인트. 그죠? 인트. 인트.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 묶어주시면은 정수로 표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동채우기는 안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보험료를, 차종에 따른 보험료를 표시하래요. 근데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요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면 5만 원이고 승합차면 7만 원이고 화물차면 13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보험료는 푸. 자, 탭키 눌러주시고 함수 마법사 갑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은, 자, 승용차이면 얼마예요? 5,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음에 두 번째 if 갑니다. 만약에 얘가 뭐면, 두 번째면 승합차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예, 7만 원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화물차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번에는 연료비예요. 자, 연료비. 연료비는 주유량 곱하기 연료 단가래요. 자, 주유량 어딨니? 여기 있네요. 곱하기 연료 단가예요. 그쵸? 자, 다음에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유지비 곱하기 1000이래요. 근데 유지비를 따로 계산해야 돼. 지금 여기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라는 것은 참 문제 좋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아깝다, 문제, 그지? 이건 돈 받고 공개해야 되는 건데. 자, 우선 보면은 농담이야. 농담이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비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뭐예요? 보험료. 더하기. 연료비, 여기 있네. 그지? 자, 더하기. 수리비 어디서? 여기 있네요. 자, 요걸로 계산한대요. 그래서 나왔대. 근데 이거 계산한 것에서 앞에서 33만 취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전체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우리? 예.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넷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여기에서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수점이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인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인트로 주면 소수점 이하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이거를 지금 소수점을 늘려놨을 뿐이죠. 그래서 소수점 늘리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이거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제 생각에는 뭐말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설명을 조금 해주는 것이 우리 또그 매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33만 3,678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요거 두 개만 취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33만 취한다는 거는 몇 단이에요, 이게 지금? 10만, 만 단위를 취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이 0, 이 3개, 이 4개 자리죠. 4자리. 4자리를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날려버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우선 함수, 인트 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그걸 우선 사전 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공식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닷을 주면 돼. 그지? 여기다 닷을 주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트를 줘버리면 요것만큼만 남잖아. 그래서 여기다 닷을 주려면 어떻게 돼? 소수점을 주려면. 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를. 만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33.3678,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인트 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요것만 남잖아. 얘네 버리는 거니까. 됐죠? 어렵잖아요. 이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제가 다른 회차 문제에서 갖다 쓴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뭐하라 그랬어요? 1000 곱하라 그랬지? 그쵸.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2000 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 문제를 또 가져와 볼게요. 자, 평가 여기 있네요. 자, 평가는 연비가 6 이상이면 최우수, 4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불량이래. 또 if함수야. 여러분들 if함수를 못하시면은 정말 뭐 되는 거냐면요.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못하면 옆쪽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무자동화는 함수를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서 써도 되기는 해. 그러나 우리가 또좀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지?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 함수 마우스 안쓸 거예요. 자, 6 이상이면 얼마라 그랬어요? 예, 최우수라요. 아, 선생님, 함수 마법사로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첩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마법사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4 이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우수고.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량이래요.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가로는 if 개수만큼 두 개. 자, 그래서 6 이상이면 최우수고요. 그다음에 6 이상 6 이상이니까 6 가지고 그다음에 4, 5는 우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가는 안 빠지겠다. 이제 1, 2, 3은 불량 이렇게 되겠죠. 구간값으로 쳤을 때. 그래서 6 이상이니까 최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건좀 이따 하고 얘네를 같이 범위 잡고 쭉 끌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과 연비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보험료가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그 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보는 거죠. 자, 6 이상이니까 당연히 나왔어. 5니까 우수야. 그 다음에 3은 불량이죠. 당연하죠. 자, 1도 불량이야.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나면 후회하죠. 선생님, 실격이라는데요? 저는 다 했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이걸 잘못한 거야. 자, 다음에 이번에는 평균이래요. 평균. 각 항목의 수직 평균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제 우선 위에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작업표를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에 있는 대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연비가 몇 번째 열이냐 이거야. 자, 여기죠. 자, 여기니까 연비까지 병합을 합니다. 요거 옆으로 좀 빼놓고 할게요. 자, 연비까지 병합 가요. 자, 두 번째 평가가 얘는요 연료비까지예요. 연료비까지, 그러니까 제2열까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이에요. 자, 다음에 얘는 그 밑에도 그대로 하나 더 가나, 그지? 하나 더 가서 여기도 또 이렇게 가겠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아래는 이번에는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니까 I열까지네요, 그죠? 자, I열까지, 자, 여기서부터 I열까지 병합 갑니다. 아래 있는 거는 다 그러네, 그지? I열까지 병합이에요. I열까지 병합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또 가는 거야. 아래쪽 거 가는 겁니다. 자, 아래쪽 거얘 아니지. 어디 갔니, 문제 너. 평균 가는 거예요, 7번. 자, 여기에서 각 항목의 수직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고 나온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의 배기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자, 우선 평균부터 계산하는 게 우선이야. 자, 선택하고, 여기다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여기서 자동합계죠? 자동합계. 여기에서 평균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범위가 잘 선택되는 걸 확인하고 엔터를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대요. 100의 자리에서.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 선생님, 100의 자리가 뭐예요? 100의 자리가 뭘까? 그지? 100의 자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3, 4, 5, 6, 7, 8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1, 10, 100의 자리죠? 그럼 여기서 반올림하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3, 4, 6, 하나, 둘, 셋.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그런다면 100의 자리부터 0이야. 아셨습니까? 이거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뭐 써요? 마이너스 인수 주면 되지. 그죠? 자, 간단한 문제예요. 뭐이 정도 문제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 놓고, 라운드.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여러분들 어렵다, 그지?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강의를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세 번, 네 번, 혼자서 혼자 해보신다, 그죠? 자, 얘는 다행히도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동 채우기 하겠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뭔가 나왔겠지만, 지금 어때요? 예. 100의 자리에서, 1, 10,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라간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Understand? 자, 밑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쭉 보니까 여기 보니 또 6번도 하나 있네. 자, 6번. 6번은 된 거고 7번. 이게 7번 된 거죠. 7번 된 거고 요 옆에 보니까 얘네 지금 우리 병합을 좀 해주고 갈게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차량 번호가 5인 것까지 여기까지 병합을 한번 해주고 올게요. 약간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 두개 얘네도 병합을 해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참 평가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유집이 요거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Sum product is not find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이거 수식 모르면 외우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외우면 됩니다. 아셨죠? 자, 외우세요. 자, 이 문제는 매회 시험에서 70%는 무조건 나옵니다. 총 매회 20회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0번은 10번 이상이에요. 10번 이상, 그지? 예,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sum, product, 탭키. 자, is, 넘버죠? 넘버 어딨니? 그 다음에 find. 여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뭐야? find text.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최우수예요, 최우수. 그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find 함수라는 것은 찾기 함수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요건 좀 이따 좀 쓸게요. 다 이거 입력한 거 취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find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걸 출력을 하죠? 만약에 내가 우수라는 조건을 여기다 우수라는 조건을 내가 조건을 줬다 그러면 얘도 찾아요. 여기도 우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글자 수 2번을 찾고 얘는 1을 리턴하는 거야. 그래서 is number 함수라는 거 자체가 뭐야? 얘네가 숫자가 나오면은 true고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true가 나오고 얘도 true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sum product is not find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때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는데 이 문제는요 여기에 우수에 우수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달라요. 얘는 그냥 우수 조건 한 번만 주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조건 두번안 줘도 돼. 이게 왜냐고요? 아, 왜냐고? 왜일까? 자, 한번, 아,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요, 최우수라는 애하고, 무슨 얘기냐, 한 거냐면, 우수라는 애하고 제가 넣고요. 자, 여기에다가요, 자, find 함수예요. 자, find, 그죠? 자, within text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우수예요. 우수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엔터. 두 번째 글자에 우수가 있대요. 이게 끌어볼게요. 첫 번째 글자에 우수가 있대요. 그죠? 여러분들 is number 함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is number 얘는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숫자면은 true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주라는 거야. 자, 배열 수식에서 true와 false는 1하고 0이거든요.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야. 그럼 결국은 얘네를 sum product로 곱해버리게 되면 product가 뭐야? product가 곱하기지. sum은 합계지. 그지? 곱한 걸 합하는 거거든요. 이 로직이. 그럼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0에다 어떤 값을 곱하면 무조건 0 나오죠. 그럼 그 조건에 만약에 여기에 없는 애들은 다 false니까 0이니까 해당하는 행은 다 계산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참고하는 애가 행이 있으면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1이니까 어떤 값에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값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요런 컨셉이에요. 더 이상 하는 거는 교재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더서 설명하면은, 저뭐 먹고 삽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그지? 공짜로 교재 다, 교재에다가 다 해주고 강의까지 공짜로 해주면. 자, 는, 갑니다. sum product 갑니다. 탭키. 자, is number. 어디 갔니? is number. 그 다음에 find 갑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찾고자 하는 게, 예, 우수 하나만 주면 둘 다, 커버가 돼요. 자,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이제 배열 함수라는 게 이거야. 배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어떤 열 범위 혹은 행 범위를 배열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sum product is not find 함수 나왔을 때는 sum product is number를 두번 해줘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가 나왔을 때 true하고 false를 더하면 연산이 돼서 0, 1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무조건 true하고 false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해주셔야 되냐면 곱하기 1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그 값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대신에 논리 값인 false와 true가 뭘로? 숫자로 바뀌게 되겠죠.
자,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포인트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대신에 밑에까지 가면 안 돼. 자, 그럼 이게 실제 내가 합할 범위라는 거야.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갑니다. 제가 지금 가로를 뭐 너무 많이 덜 줬나 봐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오류를 만날 수 있어요. 뭐냐? 잘 봅시다. 우리 썸 프로덕트 가로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닫았어. 그러면 이즈 넘버도 가로를 열었으면 닫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인드 함수까지만 가로가 맞춰져 있고 이즈 넘버에는 가로가 안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편집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저희 그 두목된 표현이었으면 편집했을 텐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괄호 개수 맞추는 것도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게요.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은 밑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최우수와 우수에 해당하는 애들만의 합계예요.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는 해서 여기 요거죠. 더하기 최우수잖아. 그 다음에 우수 여기도 있고 자, 또 요거죠. 우수, 최우수.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딱 해보면 그 결과와 같으면 답이 맞는 거죠. 됐어요? 검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을 쓰래요. 지금 얘네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sum product isum find 함수에서 sum product 함수는 배열 수식인데 얘는요, 사실 컨트롤 쉬프트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만 눌러도 돼요. 이거 비밀이다.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라고 하나요? 중괄호가 묶여져 있는데 얘는 무시하시고 그냥 작성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범위 잡고요. 컨트롤 C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식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홧다운표 줍니다. 얘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번이에요. 자, 다음에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승용차에 합계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량 번호가 5로 끝난대요. 어떻게 하면 돼? 에스터리스크 5 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끝나면서라 그랬어요. 자, 승용차니까 차량 종류가 있겠네. 구분이네요. 필드명이 구분이죠. 자, 구분이 뭐예요? 승용차. 이렇게 주면 됩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 쉽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여기에서 이 에스터리스크라는 거는 문자에 해당해서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로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결과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는 합계니까 디썸이죠. 디썸 됐습니다. 전체 범위 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평균까지 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우기가 있으니까 절대점수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합계낼 범위가 지금 결과 나오는 게 여기니까 요 연료비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어디예요? 요쪽에 있네요. 그래서 차량 번호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0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아우 씨, 이거 뭐야? 짜증나요. 뭐냐, 여기에서 에스터리스크라는 애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건을 줄 때는 무조건 조건 범위가 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 다 문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종종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홧다운표인데 홧다운표 어디 있는 거냐면 엔터키 옆에 있는 쌍다운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쉘 서식에서 텍스트로 하면 안 되나요? 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답글을 올려주십시오. 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앞에서 홧다운표를 줘서 얘네를 모두 문자형으로 바꿔줘야만이 계산이 되는 문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야.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포인트가 2만원 이상에서 2만 5천원 이하래요. 자, 구간값은 무조건 엔드 값이에요. 아셨어요? 구간값은 무조건 엔드 조건입니다. 2, 하나, 둘, 셋, 넷. 포인트 2만 5천원 이하래요. 이하 2만 5, 하나, 둘, 셋, 넷. 오, 25만원이 됐나? 2만 5천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얘네는 좀 이따 자동채우기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2만원 이상에서 2만 5천원 이하래요. 자, 는 D 합계니까 D sum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갑니다. 됐죠? 절대참조 갑니다. 콤마 찍습니다. 해당하는 열 필드 이름 찍습니다. 콤마 찍습니다. 자, 여기에 범위 잡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요, 요 앞에 거는 제가 뒤에 있는 걸안 줬는데 이거 줘야 돼요. 뭐냐면 절대 참조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와 조건 범위 항상 준다. 에? 외워해? 알았지? 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0이 나오네요. 선생님, 얘가 왜 0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 선생님, 여긴 2만 원, 25,000원인데 포인트가요, 2,000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했어요? 포인트 어딨니? 포인트식, 여기 있지? 아, 여기 있네, 여기. 그지? 응. 여기 보면 뒤에다 1000을 곱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0을 하나 빼먹었어. 어? 이런 실수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는 실격당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정확하게 또 계산이 나오겠죠. 있어요. 자, 다음번 조건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연비가 3이거나, 평가가 뭐예요? 최우수. 이거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이거나 어때요? 하나 내려와야 되겠네, 그치? 최우수와 우수래요. 최우수와 우수. 응? 최우수와 우수인 차량들의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라네요. 자,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연비가 3 이상이거나, 이면서예요. 이거나예요. 이거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가 우수라 그랬죠. 최우수와 우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우수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최우수와 우수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다 우화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3 이거나 우수와 우수임. 그쵸? 우수와 우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우수하고 우수는, 엔드 조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자, 우수이면서 최우수인 애가 있어요? 없잖아. 그지? 우수이면서 최우수인 애 없어요. 자, 우수이거나, 최우수인 애가 있는 거죠.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등. D, 에버러지. 됐죠?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습니다. 됐어요. 자, 전체 F4. 콤마, 우리가 합계낼 범위 어디예요? 연료비. 콤마, 조건 범위 어디예요? 여기죠? F4.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연비가 3이라 그랬어요. 자, 연비가 3이네.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있네요. 그죠? 평가가 또 최우수하고 우수인 애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이네니까 얘네요. 얘는 겹치네. 그지? 자,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자, 에버러지. 그지? 평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최우수하고 우수인 애들 한번 걸러 볼게요. 자, 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또 어디 있습니까? 요놈 있죠. 그 다음에 콤마. 또요놈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인 거. 여기에 있네요. 요 놈. 그지? 그럼 결국은 또 콤마 하고 요 놈까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눌러보면은 39707075 나오네요. 됐죠? 꼭 여러분들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사소한 실수가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쭉 올라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전체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딱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작업표에서 여기에 지금 지정 안된 애들, 여기 입력하면서 끝난 애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량 정보가 어디까지예요? 자, 연비까지예요. 병합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요. 자, 유지비예요. 유지비고 얘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네들 우리 자동 채우기 좀 해줄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대 참조 한방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다 됐죠? 다 됐으니까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X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1키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띵띵 됐죠? 여기도 이거 아마 같이 해도 될 거예요. 한 번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띵띵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선은요, 안 없애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저 강의할 때는 없앱니다. 얘는 감점 사항은 아니고 채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지시 사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 요건가보다. 자, 작성 일자는 오늘 날짜로 한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작업표에 정렬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렬을 하실 때는 모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열을 숨기기 전에 정렬을 하셔야 돼요. 열 숨긴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멀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소하지만 절대 열 숨기기 하기 전에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정렬 순서는요, 구분으로 내림차순한데요. 자, 우선은 범위 잡고요. 쭉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데이터 정렬해서 어디 있어요? 사용자 정의 정렬해. 첫 번째 기준은 뭐야? 자, 구분이래요. 구분. 구분. 예. 구분의 내림차순화래요. 그다음에 같은 구분에서는 차량 번호의 오름차순이래요. 자, 기준 추가. 차량 번호 어디 있어요? 이거에 오름차순. 됐죠? 자, 확인 눌러 주시면은 요런 오류가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냥 확인 눌러 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분별로 이렇게 나왔고, 구분에서는 또 차량번호의 오름차순으로. 됐죠? 자, 그래서 차량번호의 내림차순이니까 화물차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히읗이니까. 그 다음에 얘네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됐죠? 정렬되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기타. 금액 수치에는 원화를 표시하고요. 천 단위마다 표시를 한대요. 자, 금액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단가니까 얘네 금액이다, 그지? 근데 아마 얘네 숨겨져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줄게요. 얘네 컨트롤 키 누릅니다. 다음에 수리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계속 누른 상태로 연료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포인트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라고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예, 컨트롤 1키 이렇게 해주시고 표시 형식에서 예, 통화 여기에서 기호. 요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요 위에서 그냥 바로 통화 찍어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금액 이외의 수치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얘네는 금액이 아니죠. 이렇게 범위, 그 다음에 컨트롤. 얘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얘네도 어차피 콤마 표시가 들어갈 만한 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또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는 예, 일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 그 다음에 얘네도 우리가 이제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통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그냥 일반, 일반, 일반. 여기까지는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화로 이렇게 하래요. 자, 음수는 마이너스를 표시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표시할 만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소수점이 나왔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자리가 이게 약간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그냥 0 하나 이렇게 지정하세요. 0. 0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니, 정수만 표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0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약간 떨어져도 감점사항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또 다음 지시사항 한번 볼게요. 다음 지시사항. 모든 수치는 쉘의 속성 설정과 과정에서 자릿수를 0으로 해가지고 정수로 표시한대요. 다 됐어요 하면서, 자, 쉘은 숫자는 우측이고요. 문자셀은 가운데래요. 자, 문자는 가운데래요. 자, 문자 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얘죠. 얘네 가운데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운데 한번.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화물차들도 우리가, 예, 가운데 한번 지정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번호는 애매합니다. 이거, 예? 데이터로 보면 문자인데, 또, 뭐랄까. 입력한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숫자고.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홧다운표를 줬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보고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 숨기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배기량 다음에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는 숨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예, 숨기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숨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빠른 실행 도구에 가셔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활성화 시켜놓으세요. 여러분들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어때요, 지금? 차트가 들어갈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백 설정을 지금 여기서 아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단 여백 얼마 주시면 되냐면 6 정도 주시면 됩니다. 6. 나머지는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은 좀 줄여줄게요. 1 정도로. 그리고 페이지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차트 들어갈 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글꼴 크기와 행 높이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꼴 크기를 우리가 이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면은요, 8에서 9 정도 주시면 돼요. 그래서 9 정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핵 높이는요, 이렇게 해놓고 글꼴을 줄여준 다음에, 이렇게 쭉 범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자, 핵 높이 이렇게 가셔서, 얘를 12.5 정도 주시면 됩니다. 12에서 12.5예요. 자, 그러면은 인쇄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이 경계선이 보여요. 이게 인쇄 경계입니다. 그래서 인쇄 경계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미리 입력돼 있던 데이터를 써가지고 얘가 도둠체네요. 그냥 맑은 고딕으로 다 한번 한꺼번에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맑은 고딕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다 바뀌어지겠죠. 글꼴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입력하면서 입력했던 데이터를 쓰면서 글꼴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요? 이제 차트를 그려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얘가, 인쇄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됐는지, 표시가 됐는지,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차트가 들어갈 범위가 확정이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좀 보니까 차트가 들어갈 부분이 아무래도 좀더 적다. 그러면 더 줄여주셔도 돼요, 얘는. 대신에 글꼴도 같이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9포인트에 10에서 12.5 이 정도.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들어가요. 또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 보시면은 여백 아래쪽을요 0.5로 더 줄여주세요. 아예 0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0을 주면은 차트가 잘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0.5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위에 운행 시 차량 유지비 계산에서 구분이 화물 차인 자료를 이용해서 연비와 포인트를 나타내는 차트를 그리래요. 그럼 우선은 구분이 여기에서 화물 차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게 누구예요? 색깔을 좀 칠해놔 볼게요. 그 다음에, 예, 연료비와, 연료비 어딨어? 연료비와 포인트를 나타내는 차트를 그리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화물차라고 하는 애는 차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를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X축은 차량 번호라고 나와 있네요. 실제 내가 넣어야 될 거는요, 차량 번호예요. 얘는 어차피 화물차가 다 나올 거야? 아니죠.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습니다. 됐어요. 꼭 문제를 보실 때 X축을 먼저 보시고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 이렇게 제가 색깔 칠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표시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색깔 칠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 볼 때. 근데 이걸 색깔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출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크게 감점은 아니지만, 깨림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아니면은 확실하게 내가 출력하기 전에 얘네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차트 모양을 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래요. 꺾은 선형 들어가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차트 만들어 볼게요. 범위 잡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요. 그 다음에 범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범위 잡아요. 컨트롤 키그 다음에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잡고 마우스 놓고 컨트롤 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갑니다. 자, 세로 막대형 그려주면 되겠죠? 자, 기본 세로 막대형이니까. 자, 세로 막대형 그렸어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9번을 찍어주세요. 바로. 그리고 차트 제목을 또 이제 넣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화물차의 연료비와 포인트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확대 출력에 제목에 밑줄 주래요. 자, 확대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준거18 정도 주면 되고요. 자, 밑줄 주면 됩니다. 글꼴은 상관없어요. 자, X축 제목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X축 제목은 차량 번호예요. 뭐 해당 문자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야? 이 차량 번호 하라는 거예요. 자, Y축은요. 자, Y축은 연료비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연료비에 보시면은요 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차트 바꾸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단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위 바꾸는 거는 어때요? 요놈 선택. 마우스 오른쪽. 예, 축 서식 갑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값이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5만 돼 있어요. 주 단위는 5천이래요. 주 단위가. 그래서 얘를 만이 아니라 5천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보조 Y축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보조 Y축이 또 표시하래요. 야, 문제 정말 한 5개 들어갔다, 그지? 한 방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서 보니까 꺾은 선형이 뭐예요? 포인트가 데이터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놈이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누구야? 얘죠. 마우스 올려보면 색깔 나와요. 이름 나와요. 됐죠? 자, 확인 눌러주십니다.
보조 Y축 표시해야 되죠? 예,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보조축 찍어줍니다. 자, 확인 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위가 또 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예. 영역 서식이 됐네. 마우스 오른쪽. 예, 축 서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정을 해줘요. 자, 최소값은 여기서 또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2,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에 최대값은 26,000원이래요.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단위는 1,000원이래요. 되어 있네요. 최소값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최소값이 2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최대는 26,000원, 단위는 1,000원씩 되어 있어요. 1,000 포인트니까 단위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우리가 한번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 다 됐고 제목도 됐고 X축 제목, 그 다음에 Y축 제목, 그 다음에 단위까지 우리가 됐죠. 보조 Y축도 마찬가지로 단위까지는 됐는데 요게 보니까 예, 보조 Y축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Y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름이 지정이 되는데 레이아웃 9번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작업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 보조 Y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차트 선택하시고 여기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 탭에 예, 축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 우리가 2003에서는 Y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7에서는 세로축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X축, Y축으로 나올 테니까 혼란 없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회전 이렇게 찍어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 포인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그래프 모양을 테두리 둥글게 있고 우측 아래 방향 범내 위쪽 이렇게 하고 아래쪽 거는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놔 볼게요. 이렇게 해서 Alt키 눌러서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 인쇄 경계선에 맞춰놓으면은 이게 페이지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에 네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차트 경계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출력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약간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림자가 있어서 더 많이 줄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만큼만 줄이시면 돼요. 요만큼 줄이시고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1페이지 1페이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림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더. 왜? 그림자가 또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차트 영역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영역 서식 가셔가지고 테두리 스타일로 가면 되겠다. 그치?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는요. 얘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예, 우측 아래 방향이래요. 그래서 미리 설정 가시면 요 놈이 우측 아래죠. 우측 대각선 아래 요거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2003 버전에서는 우리가 요 그림자가 까만 색깔로 나와요. 투명도가 없이 진하게 나오는데 2007에서는 그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2007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얘는 뭐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예, 진하게 좀 나오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범내를 위쪽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예, 범내 선택하시고요. 내가 뭘 변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정해주시면은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빠진 게 있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밑줄 했냐, 그 다음에 X축 제목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Y축 제목, 보조 Y축 들어갔느냐, 그래프 모양 잘 됐느냐, 범내 위치, 출력물 크기는 2분의 1로 나오지만 요즘에 이제 2009년부터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분의 1로 하면은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5분의 1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정도 크기라면 아마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이제 2003일 때는 이게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 근데 이제 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보셔가지고 얘가 두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거 이 색깔 빼주셔야 돼요. 이거 빼먹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큰 감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소한 감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오타 치지 마라. 그리고 꼼꼼하게 해라.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게 실수를 하거든요. 뭘 빼먹고 그래. 이게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꼭좀 시험장에 가실 때 펜을 가져가셔서 낙서해도 된다에. 그래서 내가 한거안한걸 정확하게 체크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자동화는 출력물로 채점하기 때문에 안에서 함수 100날 잘해도 에? 출력물 하나 틀리는 게 감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빼먹었는지를 좀 확인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의 마치고요. 꼭 한번 강의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고 강의 끝난 다음에 세번 정도 반복하셔서 4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